뭐? 고지위반 했다고? 그러니까 꼼꼼히 알아보고 보험가입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못 받고 해지당하죠, 해지.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 꼼꼼히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라고 누누리 정말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한테 가입을 한 사람들은 보험금이 잘 나왔지만 저 보호망한테 가입 안 하신 뭐 홈쇼핑이나 뭐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도 못 받고 납입한 보험료 또한 못 받고요. 그리고 해지당하는 사례가 요즘에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 세 가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이 열리시고요. 눈을 부리나케 크게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치아보험요 심플하게 딱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는 틀리한 적이 있습니까? 틀리를 지금 하고 있든 부분 틀리를 하고 있든 모두 다 고지하면 거절이에요. 물론 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고지 위반으로 가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거절이다. 자, 두 번째예요. 최근 1년 이내에 크라운이나 아니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레진 이 모든 게 보존치료 또한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뭐 치료를 한 적이 있냐 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일단은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특히 건강보험처럼 팔, 다리 뭐 몇 년 부담보로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치아보험은 가입 아니면 거절이기 때문에 기존에 1년 이내에 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했다 할지라도 고지만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스케일링이나 뭐 여러가지 단순 잇몸질환도 고지하고 가입은 가능한데요. 뭐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은 무조건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은 쉬워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지당 세 번째는 뭐냐면요, 풍치나 우리가 풍치 있죠, 바람에 치아가 정말 닿으면 아프고 시리는 경우, 풍치나 잇몸질환, 잇몸병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처음과 끝이 그리고예요. 그래서 풍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해서 발치를 한 적이 있냐, 그래서 충치는 상관없고요, 풍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해서 발치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고지하면 거절이다. 당연히 고지 안 하면 고지 위반으로 나중에 보험 부지급이나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셔서 체크해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세 번째 질문에 이어지는데요. 풍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한 발치한 적이 있냐, 또는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한 적이 있냐, 아니면은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러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은요, 치은 박리의 소파술이에요. 예, 잇몸수술 말 그대로 칼로 찐 다음에 안에 있는 고름이나 여러가지 드러낸 다음에 다시 꿰매는 경우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무조건 고지하며 거절이다. 기존에 받았던 부분들 혹은 의사가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으면 무조건 5년 이내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되고 거절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린 부분이 뭐냐면요, 단순 스케일링 아니면은 치근 활택술 아니면 치주 소파술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해도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5년 이내에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 아니면은 잇몸질환의 대표적인 정기검진을 받았던 스케일링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은 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고요. 말 그대로 치주수술, 잇몸수술, 치은박리소파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지하면 나중에 거절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지를 원칙적으로 했으면은 만약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해주면
보험청구시에 아무런 제재, 문제없이 보험금을 원활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항목만 고지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몇 개의 회사들은 건강보험처럼 똑같이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7일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고혈압, 당뇨, 고지를 해야 돼서 가입을 하는 그런 치아보험도 있는데요. 건강보험 똑같이 고지해서 가입이 되는 그런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저 보호망이 치아 부분만 고지해서 가입이 되는 그런 치아보험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꼼꼼히 비교해서 알아보고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보험금도 청구할 때 잘 나오고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 보험망이 간단하게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 3가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조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망의 한 주평은 고지 의무, 알림사항 제대로 안 지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걸?